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자, 오늘 굉장히 우리에게도 행운이고 또 오늘 이 자리에 서로 있게 됨이 굉장히 귀한 시간인 것 같아요. 항상 그랬지만 항상 말씀 듣고 우리가 새로운 믿음을 또 회복하고 그랬지만 또 한 가지 어떤 한 또 여러분 뭐 음식하다 보면 한 가지 아주 좋은 레시피 조리법이 하나 정말 좋은 게 하나 생기면 언제나 좋을 거 아니에요, 그죠? 새롭게 만들어 먹을 수 있고 계속 그대로 하면 그대로 되는 그런 진짜 놀라운 레시피가 있는 것처럼 오늘도 저는 하나님께 이 말씀이 어떻게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됐냐면 저번에 고난 주간 때 매일 새벽 기도 하기 전 그 바로 전 주에 토요일 날 10시간 동안 이 또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10시간을 준비하고 나니까 또 허리도 좀 아프고 또 엉덩이도 좀 야 이게 내가 고3 때도 이렇게 안 했는데 이제 그런 근데 10시간을 준비해서 뭔가 가슴 뛰는 게 있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게 별로 없더라고. 가면서 좀 약간 좀 애매한 마음이 들었어요. 아 하나님, 이게 좀 이건 아닌데 좀 더 이건 아닌데 뭔가 없습니까? 근데 가면서 항상 이렇게 기도하고 가면서 그랬는지 하나님이 10시간 동안 앉아있었던 걸 또 하나님 항상 상 주시는 분이잖아요. 뭔가 하나님 찾을 때 그냥 그 빈손으로 가는 일은 별로 없잖아요. 예. 거기서 계속 하나님이 마음에 성령으로 받은 줄로 믿는 믿음에 대해서 계속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야 이거 참 받은 줄로 믿으라. 받은 줄로 믿으라. 아 이거 제가 아는 건데요. 책도 많이 읽었는데요. 또 했던 얘긴데요. 그래서 계속해서 넌 받은 줄로 믿으라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사실 그 이후로 한 2, 3주 이래요. 이건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마귀는 우리한테 미워하는 생각, 살인하는 생각, 고민하는 생각으로 아주 돌게 만들어요. 그 생각을 돌려서. 거꾸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는 하나님 말씀을 계속 돌린다고 이렇게. 난 그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마귀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난주간이 아침에 이제 특별 새벽 기도 기간이 있었잖아요. 그때 많이 은혜를 받았죠. 그런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도 많은 은혜를 받고 하나하나 은혜도 받았던 게 기억이 나요. 그러나 제 속에는 하나님께 계속 가르쳐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받은 줄로 믿는다는 게 도대체 많은 책도 있고 명설교도 있고 그동안 나도 좀 비슷하게 했고 그랬는데 이게 뭡니까? 그 성령은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보혜사라고 그랬고 그 저는 하나님께 어려운 문제는 물어보거든요. 왜? 주석에도 그렇고 설교도 마지막에 이 프로가 이게 응? 맛집에 어떤 비밀이 그걸 안 가르쳐주듯이 약간 그것은 나한테 항상 약간 숙제로 있었어요. 오늘도 뭐 완벽하진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획기적인 그것을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묻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받은 줄로 믿은가 뭐냐? 오늘 말씀해 보면 무엇이든지 무엇이든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해약한 거 아니면 기도하고 구하는 것이라는 게 첫 번째 나오죠. 우리는 뭔가 기도하고 구하죠. 네? 뭔가 기도하고 구해. 요거는 기독교인이라면 또는 안 믿는 사람도 하겠죠. 자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기도하고 구하는 것이 있죠. 그 다음에 받은 줄로 믿는 부분만 잘하면 그대로 되리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부분이 어렵더라고 이게.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우린 다 기도하고 구해요. 그럼 받은 줄로 믿으라는 것은 받을 것을 미래에 받을 것을 받은 줄로 영어로 하면 you have received it
현재 완료로 썼단 말이니까 미래에 있는 것을 지금 받은 줄로 믿어야 그대로 된다라고 하는데 그게 쉽냐고요. 어? 될 땐 되지. 약간 가끔 막 3시간 기도 난 후에 될 땐 돼요. 근데 평소에 참 어려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응? 그렇잖아요. 다 응답 받고 나서 이런 간증을 하지. 기도하고 구할 때 미래의 것을 받은 줄로 믿는다는 건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냐, 구체적으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아니겠어요? 조금만 참으면 그냥 적당히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새벽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오른쪽 팔이 좀 아팠어요. 왜 아팠냐? 그 전날 운동했으니까 저번에 났었는데 저기가 욱신거리니까 저는 좀 기분이 안 좋았어요. 왜냐면 이건 굉장히 중요한 파트거든, 운동이 여기가. 지금 중요한 건 받은 줄로 믿으라 하는 부분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요령을 가르쳐주신 것 같아요. 팔이 아프잖아요. 자, 이 아픈 건 현재입니다. 아파요. 그럼 내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뭐죠? 안 아픈 팔이에요. 굉장히 안 아픈 팔을 머릿속에 그렸습니다. 건강하고 근육질이고 마치 야구선수의 팔 같은, 물론 다친 야구선수의 팔이면 안 되겠지만 건강한 팔을 그리고 원했어요. 이게 바로 기도하고 구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죠? 지금은 아픈데 현재 아픈 상태에서 아픈 걸 원하진 않잖아요. 그죠? 안 아픈 그림을 제가 원했어요. 기도하고 구했어요.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맨날 했던 부분이에요. 그런 다음에 받은 줄로 믿으라는 게 뭐냐? 우리 컴퓨터 하면은 갖다 붙이기 하죠. 이렇게 찍, 이렇게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갖다 붙이면 이쪽으로 갖다 붙이지죠. 기도로 믿음 속에서 건강한 팔을 구한 다음에 이걸 내 팔에 갖다가, 이상하게 들지만 좀 잘 들어보세요. 건강한 팔에 받은 줄로 믿으라. 이걸 이쪽으로, 이거를 그냥 이걸 막 바라고 믿고 이것만 그리고만 한 게 아니라 그걸 잡아당겨서 여기다가 믿음으로 받은 줄 믿으라, 이 말씀대로 한 거예요. 저는 이상한 쪽으로 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아침에 이렇게 외치는데 자기가 알잖아요. 확 나버리더라고. 야, 이 사실 제가 얼마나 많은 책을 읽었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강의를 들었겠어요. 20분 기도를 내가 해서 돋보기 기도를 해라고 한 책을 썼던 것처럼 이게 한 레시피듯이 오늘 한 이 기도 한 영역이에요. 우리 하나님 주시옵소서 누가 못해요. 그죠? 맨날 주시옵소서 하루 종일. 아, 물론 주셔요. 언젠가 주셔요. 근데 언젠가 주시는 것과 내가 좀 더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좀 레슨을 받으면서 하라는 대로 좀, 어? 맛집에서 주는 어떤 레시피를 받으면 정말 기쁘잖아요. 저는 요번에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러면 자, 오늘 그대로 복습합니다.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우리가 있어요. 근데 애타게 계속 기도만 하면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한나처럼.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주시옵소서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것도 다 응답 받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우리는 그림으로, 믿음으로, 영어로 하면 스피리추얼 페인터, 약간 영적인 화가가 되라는 얘기죠. 하나님 앞에서만.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화가가 되어서 내가 건강한 모습, 아주 저는 구체적인 팔을 그렸죠. 자, 그 다음에 허리도 그렸죠. 허리는 누가 제일 건강할까 생각해 봤더니 헬스 트레이너들이 좀 되게 건강할 것 같더라고.
그 남자들 허리 건강한 허리 있잖아요. 그 응? 그거 하면서 기도하고 내가 약한 부분마다 제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현격한 효과가 있고 기도할 때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법이라는 거에 대한 자부심이 있고 그러니까 빠르고 강한 기도 응답이 내게 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천국을 믿습니까?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랬어요. 그 말씀 아시죠?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도 내려온다고 그랬어요. 이건 다운로드 개념이죠. 내려온다고 그랬어요. 그죠? 어떻게 이해를 했냐? 이제 우리 제가 차는 차가 있고 또 가족이 차는 차가 있어요. 조그만 차 굉장히 오래되고 망가지죠. 소리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 가봤더니 밑에 있는 마후라라고 하는 게 터졌어요. 하여튼 망가졌어요. 자, 이게 터졌으면 어떻게 해요? 그걸 새거로 카센터에 가니까 그걸 새거로 전화를 하더라고. 갈아버린 거예요. 좀 이게 딱 맞진 않지만 이전 것은 그죠? 망가진 것은 지나가게 하고 새 것으로 갖다 끼우는 작업들이 오늘 제가 가르쳐드릴 주님을 통해서 가르쳐드릴 기도법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전 것을 계속 주장하고 있으면 안 돼. 난 계속 아프다. 그래 아파요. 그게 현재야. 그러나 우리는 구하죠. 뭘 구해요? 안 아픈 거 건강한 걸 구하잖아요. 그럼 그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는 것은 그걸 뚜렷하고 은혜롭게 상상하고 페인팅을 한 다음에 그리고 그림만 그리기만 하면 안 돼 또. 내가 볼 땐 그것을 가져다가 붙이란 얘기예요. 그게 바로 현재 완료 아니겠습니까? 아직 받지 않았는데 받은 줄로 믿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몇 개나 있어요. 한 10시간 기도하면 그런 믿음이 당연히 오긴 오겠죠. 근데 10시간 기도할 여러분 힘이 있어요? 그 정도의 기도 오래 하는 사람 몇 명이나 있나? 그죠? 그러니까 받은 줄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될 그림을 상상하고 현재로 이동시키자 이런 얘기예요. 제가 배운 바로 이해하면. 이 말씀에 의하면 사실 그 다음 구절 보면 되게 신기하잖아요.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것을 한번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너무 어려운 경우를 하는 거 아니지. 그대로 되려면 그 앞에 그대로 될 만한 걸 구해서 그대로 되는 거 아닌가요? 논리적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마지막에 그대로 되리라 하는 것은 중풍병자가 왔을 때 네 믿음대로 되라 했죠. 그대로 되게 하셨잖아요. 백부장도 마찬가지로 말로만 하라고 그러니까 말로만 했잖아요. 그대로 됐잖아요. 즉 그대로 되리라고 오늘 예수님 얘기하신 것은 뭔가 그대로 될 것을 얘기했다는 거 아닌가요? 그럼 우리가 그대로 되게끔 하나님이 허락하실 만한 것을 주 앞에서 영적인 그림을 그리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다는 얘기죠. 교회를 그리면서 저는 어떤 그림을 그립니까? 주일 예배를 준비하면서 십자가의 보혈로 죄가 치료되지 않겠어요? 저는 오중 축복이 아니라 오중 치료를 좀 기도하고 있거든요. 뭐냐면 죄가 치료돼야 마음이 그죠? 기도가 되잖아요. 죄 치료. 두 번째, 몸이 치료돼야 또 조금 믿는 맛이 나잖아요. 몸 치료. 또 마음 치료 안 되면요. 사람 죽어요. 마음 치료. 마음이 치료돼야 사람이 살거든요. 그 다음에 문제가 치료돼야 되잖아요.
또 뭐가 치료돼요? 관계가 치료돼야 되잖아요. 그래야 잘 살잖아요. 주님 뭐라고 했어요? 나는 너를 치료하는 요한이라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이제 어떻게 해요? 그걸 그리면서 내 속에 다섯 가지 치료들이 일어나듯이 우리에게도 같이 그 치료가 일어나도록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옮겨다 심는 거죠. 아멘. 이 기도가 오늘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구원을,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은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 이거 말로만 해도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저는 이 기도법을 배우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 지금 같이 있는 우리 교인들은 정말 가장 겸손하고 은혜로운 자라고 나는 생각이 됩니다. 정말 친척 같고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비슷한 사람들이 오게 카피해 주십시오. 아멘.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내가 마음에 안 드는 한 명이 없거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딱 카피될 정도로 그 비슷한 사람들이 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괜히 힘들 사람 와갖고 나 힘들고 교회 힘들고 하는 것보다 어차피 교회도 크지도 않은데 하나님 이렇게 겸손하고 착하고 은혜로운 저 같은 종자들이 서로 그런 종자들이 좀 이렇게 처음에는 더블 컨트롤 C 컨트롤 V 그러니까 좀 하나님이 이렇게 늘려달라고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여기 이렇게 합쳤어요. 나쁜가요? 왜냐면 그냥 난 명령하고 막 그렇게 하는 것은 잘 안 되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 교단 앞에서 배운 그대로 지금 몸도 고치고 또 이런 영적인 주님이 원하시는 구령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아멘. 예, 최종 결제자 앞에서 이 말씀 붙들고 네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이 있냐? 그림을 그려라 내 앞에서. 그리고 해 하고 입만 이거 하지 말고 갖다 붙여라 말이야. 아멘. 말씀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는 건 뭐예요? 네가 그대로 될 게 말한 것이 있고 네가 이렇게 끌어다 놓은 게 있으니까 그대로 되리라는 그래도 돼. 아멘. 이게 논리적으로 맞잖아요. 제가 조금 어렵게 말씀드린 게 있어서 미안하긴 한데 사실은 그잖아요. 그죠? 그대로 되리라 하려면 그대로 되게끔 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예. 네. 수준이 높으시네. 나는 초신자들이 올까 봐 미치겠어. 어쩔 때는 이게 모르면 어떡하지라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은 믿음의 영역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고 그랬어요. 즉 너랑 나랑 같이 신앙생활을 할 때 네가 좀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네가 건강해질 거라는 믿음. 그죠? 나는 70, 80세만 되면 늙어서 빨리 죽을 거야. 이런 거는 안 좋아요. 갈렙처럼 나는 지금 85세인데 강건하다. 아멘. 맨날 아유 너도 내 나이 돼봐라 이런 거 좀 하지 말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모세처럼 특히 갈렙처럼 하나님은 너와 나 사이에 네가 그리는 모습이 믿음이 있으면 좋겠다. 잘 그렸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는 그 잘 그린 모습을 너한테 이렇게 갖다 붙였기 때문에 나는 네가 그대로 되게 하는 그것을 난 하고 싶다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이제 저도 이제 나이가 50줄에 들어섰잖아요. 내 나이쯤 되는 애들은 모이면은 우리 나이에 대봐라 어디가 아픈 건 인정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나이 타령하고 난 늙었다 아프다 이러지 말고 건강해진 모습을 상상하세요. 저는 정말 10분도 뛰지 못할 건강력을 갖고 있었잖아요. 죽어다 산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엄청난 운동 실력을 달라고 최고의 운동선수 모습을 유튜브 같은 데서 이렇게 보고 저놈처럼 되게 해달라고. 할렐루야. 아 진짜로 그 세계에서 알아주는 있어요. 몇 명 인도네시아의 어떤 선수 있어. 말도 안 되지 이런 몸으로. 그런데 그렇게 내가 기도하고 바라고 있는데요, 제가 10년 운동한 것 중에서 저번 주에 가장 화려한 플레이가 나왔어요. 나는
야, 누가 녹화했으면 나 진짜 무술하는 사람인 줄 알았을 거야. 그게 그냥 나오진 않을 거라고 봐요, 나는. 그냥 요 정도면 됐지라는 기도도 하는데, 그러나 하나님께 가능하다면 최선의 모습을 해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예. 그리고 이 기도법이 저는 마음을 건강하게 해요. 왜냐하면 내가 맨날 없다 없다 하면 없는데, 좀 있는 하나님 옆에서 좀 계좌가 조금 올라가고 좀 돈이 생기고 약간 부하게 사는 것도 기도하고 구하는 거잖아요, 그죠? 학생님이 어때요? 맨날 아유 요만큼에서 요만큼 벌어먹고 죽지는 않아야지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옆에서 하나님 나의 재능을 확 돌려주셔갖고 누가 봐도 뛰어난 그 분야에 최고의 플레이어, 그게 컴퓨터든 그게 드럼이든 그게 공부든 빵 만드는 것이든 그게 구두 닦기든 최고의 그 중에 플레이어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고, 그리고 상세하고 갖다 붙이고 막 기도하고,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고 예수님이 유월절 가기 전에 약속하신 최고의 기도법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마음이 건강해지죠. 또 우리는 약간, 저도 10kg가 오바더라고요. 십몇 킬로가 오바야. 이게 바디 검사를 했더니. 그러니까 저도 뚱뚱해진 모습을 상상하기보다는 한 제가 원하는 모습을 제가 또 상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구할 수 있잖아요. 페인팅. 여러분, 그냥 주시옵소서만 하지 말고 야곱처럼, 아브라함처럼, 오늘 예수님 기도법처럼 영적인 페인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 너무 울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 주실 것,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아름답게 그리세요. 그리고 그렇게 말하고 아름답게 그리세요. 이렇게 아름답게 그리고 싶은 부분이 우리한테 있지 않을까요? 조금 더 잘생기고 예뻐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나쁜 건 아니죠. 요새 외모 지상주의니까 그래도 더 건강해진 모습을 저 앞에서 그리라고요. 난 갈렙을 참 많이 그리거든. 하나님 85세 때도 똑같다. 할렐루야. 예, 실제로 제가 20대랑 때도 지금 같아요. 몸무게 이렇게 나가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고 하늘 옆에서 구하자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오늘 배운 거 중요한 것은 갖다 붙이는 거예요. 예. 교회의 아름다움, 완성된 모습, 이제 바를 거예요. 기도하고 구할 것, 미래 거잖아요. 미래 걸 갖다 붙여. 교회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의 목적은 뭐죠? 주와 내 영혼이, 그 찬양 어떻게, 주와 내 영혼이 서로 마주할 그때에 근심의 옷을 벗고 영원을 누리리. 이게 사실은 우리의 마지막 모습 아닌가요? 진짜. 그러니까 그 모습을 상상하면서 그때 굉장히 기쁘고 감사하게 내가 할일 하고 왔다라고 하는 그런, 그것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거 아닌가요? 내가 구원받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게 당연한 거죠. 안 받는 게 이상한 거지. 그래서 요새 내가 너무 이런 은혜에 당당하니까 내 옆에 굉장히 각 부분의 전문가들이 끌려와. 이제 몇 명이든 여기 와서 앉아있는다니 봐요. 왜냐하면 아무리 각계각층에 제일 높은 위치에 있어도 영적인 건또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구하고 그림을 그리고 갖다 붙이자고. 할렐루야. 이거 된다니까요. 왜냐하면 주님이 가르쳐주셨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는 것은 최고의 아름다운 가정을 상상하세요. 가정, 나, 안 그래요? 나, 가정, 이런 것들을 주님 앞에서 상상해. 난좀 잘못된 건지 모르겠지만 내가 타고 싶은 차도 상상하고 있는데 그게 왜 잘못된 거예요, 그래? 내가 누구 돈을 빼서 사는 것도 아니고 기도응답 받아서 산다는데. 목사가 운동 잘하는 게, 열심히 하는 게뭐 잘못된 건가?
구령 안 하는 게 제일 잘못된 거고, 그 나머지는 잘못된 게 별로 없어요. 용서 받으면 돼요, 나머지는. 솔직히 잘 생각해 보세요. 구령 안 하는 게 제일 잘못된 거고, 나머지는 용서 받으면 돼. 이렇게까지 해서 죄송하지만 그러지 마요. 내가 얘기하는 건 진짜로 맞아요. 항상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이제 하면은, 여러분, 엘리야가 하나님이 비를 지면에 내리려 할 때 3년 6개월 동안 비를 안 내렸으니까 현재는 가뭄 상태예요. 그죠? 현재는 가뭄 상태인데 엘리야는 비도 오기 전에 분명히 예? 비의 소리를 들었다고 그랬어요. 큰 비의 소리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건 뭐냐면 믿음으로, 물론 제가 약간 여기 좀 이렇게 각색한 부분은 있겠지만, 실제로 비가 안 오는데 엘리야는 큰 비의 소리가 들린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 믿음 속에서는 제가 확신하건대 하나님은 곧 비를 내릴 거라고 그림을 그렸겠어요, 안 그렸겠어요? 내가 볼 땐 그릴 가능성이 높아요. 이것만 작동했겠어? 이것도 작동했겠지. 안 그래요? 내가 받을 것에 대해서 눈으로, 귀로, 응? 여러분이 이 다음에 칭찬받을 거, 예수님께 칭찬받을 거, 또 여러, 서로에게 아우 목사님 수고하셨어요, 아 목사님 그동안 수고했네요, 아 잘 될 줄 알아, 이런 것들도 막 소리 들리면 좋지, 그지? 어? 안 그래요? 아, 소리 눈으로 보는 거지. 그리고 갖다 붙이는 거지. 손바닥만한 것이 보인다고 하는데, 그때 엘리야는 그렇게 얘기해요. 가서 아합한테 어? 거의 포장 치고 가라. 비 온다. 보세요. 받은 줄로 믿은 거죠. 구름 요만한 거 보이는데도 받은 줄로 믿어버려요. 여러분, 가장 건강한 자신을 그리시고, 구령하는 모습을 그리시고, 부해지는 모습을 그리시고, 각 분야의 최고의 플레이어가 되는 걸 그리셔도 무방합니다. 왜냐면 주님이 무엇이든지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남자 같으면 존경받고 싶잖아요. 근데 집에서는 어디 가나 존경받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요새.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 제가 어렸을 때처럼 이러면 내가 지금 매기는 건가, 누구를? 뭐를? 어렸을 때처럼 나도 존경받고 다시 살게 해주세요. 여러분 마찬가지죠. 내가 존경받고 내가 사랑받고 사는 모습을 그리셔야 돼. 아멘? 내가 잘 되는 모습을 그리는 거죠. 남이 막 공격하는데 나도 같이 공격하면서 네가 그랬으니까 막 공격하는 모습을 그리는 게 아니라 품어주는 모습, 이런 거 그리는 거지. 왜? 잘 못하잖아 우리가 그런 거. 이거는 동화도 아니고 상상도 아니고, 이건 정말 하나님께 제가 정말 귀하게 배운 한 부분이라고 난 봐요. 기도하고 구하는 건 항상 했지만, 기도하고 구하면서 얼마나 힘들었어요. 이게 언제나 될까? 아, 이건 안 되겠지. 그러나 믿음을 갖고 믿음의 그림을 그려요. 내 자녀들 다 구원받을 거. 아멘. 내 주위에 내가 좋아하는 그 정말 괜찮은 전문가들이 하우 이 영적인 것만 모를까 끌려오는 거, 앉아서 같이 은혜 받는 거. 또 여러분과 똑같은 은혜로운 사람들이 옆에 카피되는 거, 좀 이상하게 들리죠. 그런 사람들 오게 믿고 옮겨. 할렐루야. 이건 좀 같이 해야 돼. 나같이 은혜로운 사람들, 겸손한 사람들, 응? 예? 아멘? 그런 사람들 옆에 착 이걸 갖다가 끌어다 앉혀야지. 그냥 그 바라고만 있으면, 바라고만 있어도 되긴 되는데, 내가 볼 땐 끌어다 앉히는 거, 받은 줄로 믿으라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저는 기도 시간이 요새 꽤 행복합니다. 그리고 몇 가지 기적들이 내 속에 또 내 생활에 일어나니까. 자, 하나님이 저를 영어로 그냥 들리게 하셨잖아요, 그때. 근데 완벽하진 않단 말이에요. 90% 조금은. 그러면 내가 완벽하게 하는 모습을 그리면서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때요? 얼마나 좋아요. 행복하고. 다이어트. 또 앞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브라함도 분명히 그렇게 했을 거예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한 번에 될 때도 있지만 꽤 다른 기도법보다는 훨씬 빠르게 응답받고 마음이 즐겁지만 여러분 조금씩 한 번에 안 될 때는 3분의 1씩, 4분의 1씩 여기는 확 낮지만 다른 부분은 조금 고속도보다 조금 느릴 때는 있지만 그래도 좋아. 아멘. 진짜요. 왜냐하면 엘리야가 뭐라고 그랬냐면 믿음으로 일곱 번을 가라 그랬어요. 아멘. 일곱 번 가라는 것은 안 났네 목사님 얘기 이러면 안 돼. 조금만 더 해봐. 사환처럼 굴지 말고 네가 아름다운 뭐 있잖아. 뭐 뭐라는 게 기도하고 구할 것이 있잖아 여러분. 그죠? 나 가정 뭐 등등 건강 등 조금 해보고 에이 안 되네 그러지 말아요. 조금만 더 해봐요. 그게 바로 엘리야가 말한 얘야 하나님 의심치 말고 이 말씀 좀 믿고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일곱 번쯤 가진 갈 만한 가치가 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됐어요? 로마서에 그의 믿음이 견고해져 갔다라고 그랬어요. 아멘. 콘크리트가 한 번에 마르지 않고 나중에 처음에 애매하다면 나중에 딱딱해져갖고 들어가지 않잖아요. 주먹이.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애를 놓고 기도할 때 믿음이 한 번에 생긴 게 아니라 견고하여 졌다고 그랬다. 기도 시간이 너무 적은 사람은 마음이 아파요. 왜? 하나님께 주문할 시간이 너무 없는 거야. 하나님께 이 부품 다 망가졌으니까 하나님께 좀 요구를 해야 되는데 새 걸로 와서 좀 교체 좀 해야 되는데 기도 속에서 교체하는 거거든. 믿음 속에서 교체하는 거거든. 근데 그 시간 내 시간이 없어서 기도 안 하고 또 기도도 그냥 알아들으셨죠? 알아서 하세요. 다 아시잖아요.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예수님은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너는 무엇이든지 좀 기도해라. 그리고 기도하고 구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그대로 되리라 할 때는 그대로 되리라 할 때는 네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이 좀 명확했으면 좋겠다. 상세했으면 좋겠다. 잘 그렸으면 좋겠다. 네 팔이 어느 정도 건강했으면 좋겠니? 네 운동 실력이 어느 정도 됐으면 좋겠니? 하나님 궁금하시죠. 그리고 그것을 아름답고 즐겁게 기도하고 구하면서 어떻게? 갖다 붙여요. 미래를 현재에 갖다 붙이기 한 일곱 번까지 하고 견고해질 때까지 하는 순간 여러분의 기도하고 구한 것이 나도 모르게 어느 시점에서 내가 그동안 끙끙거리면서 기도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빨리 훨씬 더 확실하게 응답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나는 몸이 약해 이렇게 하면 건강한 몸을 기도하고 구하세요. 건강한 가정을 기도하고 구하시고 구령하는 교회를 기도하고 구하세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귀한 일들을 하실 것을 기도하고 구하세요. 더 잘생기고 더 예뻐지고 더 아름다워질 것을 기도하고 구하세요. 그리고 나를 통하여 구원받는 자들이 날마다 더해지는 것을 기도하고 구하세요.